머슬맥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요 우리 엄마 그리고 누구시죠? 안녕하세요. 통증 마스터 임형준입니다. 통증 마스터? 그게 뭐지? 보통 운동을 하게 되면 여기저기 뭐 부상 위험도 있고 또 통증 때문에 운동하기가 힘들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통증을 잡아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예전에 이제 김성환 선수의 유튜브에서 한번 등장을 하셨었죠. 네. 마사지 마스터, 그죠? 네. 사실 하시는 게 많습니다. 교정 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통증을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그 어르신들 운동하기 힘든 어르신들 운동 재활 운동이나 그렇죠. 재활 운동도 이런 네. 그런 전문가로 저희 헬스장에서 같이 일을 하고 계신 원장님이십니다. 자, 오늘은 어떤 걸 소개해 주실 건가요? 오늘은 이제 어깨 통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어깨가 아프긴 한데 정확하게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안 좋은지 모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. 그래서 그 가짜 통증이 어떤 부위인지 어떤 부위로 가짜 통증이 생기는지 그런 부위를 알아보고 그 부위를 통해서 실제로 안 좋아지는 근육을 해결할 수 있는 마사지 방법까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가짜 통증, 진짜 통증을 찾는 거죠? 그렇죠. 엄마는 여기 왜 나왔지? 저는 환자예요. 아, 실험군, 그죠? 네. 자, 그러면 통증 찾으러 가볼까요? 가시죠. 찔러 좀. 먼저 어깨 통증은 크게 네 가지 근육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. 첫 번째는 극상근, 극하근, 소운근, 견갑하근. 기본적으로 어깨 관절이죠. 어깨 관절 가동 범위에 따라서 통증이 생길 때 가장 기본적인 그 상시적인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. 회전근이죠, 회전근이. 보통 이제 레터럴 레이즈를 할 때 팔을 30도 각도로 올렸을 때 통증이 생기는 부분은 극상근에 이상이 생겨서 통증이 생기는 부분, 90도로 올렸을 때 통증이 생기는 원인은 삼각근에 대해서 삼각근이 안 좋았을 때 통증이 생기고요. 그 다음 180도로 팔을 쭉 올렸을 때 통증이 생기는 부분은 견갑 거근이 안 좋아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. 일단 이거는 기본 상시적이니까 알고 계시고요. 팔을 내려서 극상근은 보통 머리를 일상생활에서 머리를 감거나 밥을 먹거나 아니면 옷을 벗을 때 통증이 생기는 극상근. 그리고 보통 오십견이라고 그러죠. 오십견은 이거는 공식이에요. 오십견은 견갑하근에서 생기는데 오십견 같은 경우는 잠을 잘 때 통증 때문에 잠을 잘 못 이루죠. 이거는 기본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가짜 통증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가짜 통증 세 군데를 3 포인트를 잡아서 실제로 안 좋은 핵심 포인트를 찾아내는 그런 방법입니다. 팔을 뒤쪽으로 올렸을 때, 자, 팔이 잘 안 올라가죠. 왼쪽 팔은 제 어머니께서는 왼쪽 팔이 좀 잘 안 올라가시는데, 자, 팔을 올렸을 때 통증이 생기는 부분. 여기로 이제 팔을 내리고, 가볍게 마사지를 할 건데, 엄지손가락으로 근육을 뜯어내듯이 한 10회가량. 해주시고, 자, 그 다음에 올리시는 데까지 쭉 올려요. 손 잡지 마시고 올리시는 데까지. 아까보다 조금 더 올라갔죠? 여기서 통증이 생기는 부분 어디세요? 여기 이 부분 치고 마찬가지로 엄지손가락으로 포인트를 누른 다음에 뜯어내듯이 10회 정도 마사지를 가볍게 해줍니다. 다시 팔을 쭉 올리신 데까지 쭉 올려가세요. 점점 더 올라가요? 이렇게 올라갔을 때 자, 통증이 생기는 부분 여기 말고 여기 아까도 조그맣게 했고 또 다른 거 여기 오케이 팔 내리시고 이 부분 마찬가지로 엄지손가락 꾹 누르고 10회 정도. 아, 여기는 지금 계속 뜯기는 느낌이 계속 납니다. 아, 눌러붙었군요. 네. 자, 팔을 다시 뒤쪽으로 올리신 데까지 쭉 올려보세요. 팔이 점점 더 조금씩 올라가고 오, 많이 올라갔네. 팔을 내리시고 자, 그러면
여기 세 가지 포인트는 가짜 통증이에요. 위성 통증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이 세 포인트를 서로 연결을 해서 삼각형이 이루고 가운데에서 그 시점을 맞추는 겁니다. 그러면 이 부분 근육 상태로 봐서는 그 극하근이죠. 극하근이나 아니면 견갑거근에 비슷한 위치인데 이 부분을 누르면 굉장히 통증이 심할 거예요. 이 부분이 이 근육이 정말 안 좋아진 근육입니다. 그래서 마찬가지로 10회에서 20회 정도 조금 아프시더라도 좀 강하게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. 감정이 실린 거 아닌가요? 흘릴 때는 뜯을 때는 근육을 자꾸 뜯는다는 느낌으로 오케이. 자. 팔을 으쓱으쓱 해보세요. 으쓱으쓱 오케이. 팔을 다시 한번 자연스럽게 뒤로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. 편해졌어 엄마? 어? 편해졌어? 이렇게 올라가잖아 힘 안 들고 왼쪽 한 발을. 진짜 많이 올라가네요.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간단하고 빠르게 자가치료할 수 있는 방법까지 설명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근데 좀 아파요. 네, 가짜 통증을 찾고 가짜 통증을 찾아서 진짜 가짜 통증을 포인트를 잡아서 정말 안 좋은 근육을 찾아내는 그런 방법을 그렇죠. 한번 알아봤습니다. 저 이런 거 처음 봤어요. 저는 너무 신기하고 야 이게 저도 한번 해봐야겠어요. 보통 어깨 네. 가동 범위가 가장 그 중요한 부분, 어깨 가동 범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다음 해부터는 정말 인체의 신비가 어느 정도인지 어디까지인지 정말 간단한 한 1분 정도? 1분이나 내지 30초 정도만 해도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니까 간단한 동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거 할 때마다 저요? 그때마다 그럼 엄마가 하는 걸로 엄마가 그래도 싫은 걸 많이 안 좋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전송 모델로 활용을 해보겠습니다. 그럼 모델을 주시나요? 모델로는 모델요. 자 오늘은 그렇게 알아봤습니다. 네. 그럼 다음번에는 더 재미난 걸 한번 다음번에는 네, 똑같은 어깨 통증인데 어깨 통증도 목에 의해서 통증이 목 때문에 어깨 통증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 오늘 그럼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